안녕하세요. 모차르트의 삶과 음악을 들여다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모차르트 3대 이야기입니다. 모차르트에게는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와 어머니 안나 마리아, 그리고 5살 위 누나 마리아 안나 모차르트가 있었습니다.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모차르트에게는 이미 세상을 떠난 5명의 형제가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 남은 두 아이가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소중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영재로 만들까 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머님들이라면 레오폴트 교육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칫 레오폴트를 교육학자증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치맛바람의 원조증으로 여겨지는 레오폴트, 먼저 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이든이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온 장난감 교향곡은 사실 레오폴트 곡입니다. 레오폴트의 곡을 하이든의 동생인 미하엘이 편곡한 것이라고 하죠. 막내인 모차르트가 태어났을 때 37살이었던 레오폴트는 그야말로 인생 정점에 있었어요. 그해 레오폴트가 출판한 바이올린 교보는 18세기 후반 독일에 한다 하는 바이올리니스트라면 모두 그 교본으로 공부했다고 할 정도로 명저에 꼽힙니다. 독일 전역에 이름이 알려진 작곡자이자 지휘자였고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레오폴트는 장난감 교향곡뿐만 아니라 농부의 결혼식, 썰매 타기, 사냥 교향곡 등 많은 곡들을 작곡했어요. 하지만 그의 작곡 실력은 아들에 비하면 평범하다고 평가되어지고 있죠. 레오폴트의 부모님은 그가 성직자가 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취미삼아 배웠기 때문에 전업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했었겠죠. 궁정의 부악장까지는 올랐지만 악장이 되지는 못했던 레오폴트. 모차르트 평전에 따르면 레오폴트는 무척 지적이었고 자존심이 강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의 정치적 사건에 활발한 관심을 보였으며 세상의 모든 궁정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놀랄만치 정확하게 관찰하고 파악했다고 하죠. 뛰어난 지략가였던 레오폴트는 일찍이 아들의 능력을 간파하고 음악 여행을 통해 그를 스타로 만들 전략을 세웁니다. 대신 그는 그의 바이올린 강습과 작곡을 모두 내려놓게 되죠.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신보다 아들에게 승부수를 거는 게 낫다라는 합리적인 계산으로도 볼 수 있겠죠? 레오폴트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눈을 가린 채 피아노를 치고 처음 듣는 주제로 즉흥 연주를 해내는 모차르트의 재능에 유럽의 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사실 레오폴트를 두고 자식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라는 구설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동이라 불리며 6살에 궁정에서 연주를 연 모차르트와 그의 아버지를 보며 벤치마킹을 시도한 이가 있었어요. 바로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입니다. 훌륭한 교육자였던 레오폴트와 달리 아들을 이용해 돈을 벌 궁리를 했던 요한은 연주회에 오르는 베토벤의 나이를 8살이 아닌 6살로 속였다고 합니다. 모차르트 못지않은 거장으로 남은 베토벤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신이 내린 재능과 아낌없는 아버지의 지지 속에서 모차르트는 16세가 되던 해 짤츠부르크 궁정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임명됩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트집 잡고 참견하는 요새 말로 꼰대였던 꼴로레도 대주교와 갈등을 겪던 모차르트, 결국 25세 때 프리랜서를 선언하죠. 그리고 궁정을 뛰쳐나옵니다. 이것이 아버지 레오폴트에 대한 첫 번째 반항이었죠. 어떻게 네가 그 자리를 내가 올려놨는데 그렇게 차버리고 나와? 아마 레오폴트는 아들에게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을까요? 이듬해 레오폴트는
모차르트 때문에 다시 뒷목을 잡게 됩니다. 이번에는 결혼 문제입니다. 모차르트는 자신이 머물던 여관 주인의 딸인 콘스탄체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선언합니다. 사실 콘스탄체 앞에 모차르트의 마음을 뺏은 것은 언니 알로이지아였어요. 모차르트보다 두 살 아래인 알로이지아는 베버 가문에서 태어난 장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였습니다. 모차르트는 그녀에게 관심을 얻고자 아리아를 작곡해서 청혼하고 많은 연주의 기회를 주면서 청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것은 난 네가 싫어. 차가운 거절이었죠. 알로이지아에 대한 마음을 아버지에게 고백했다가 호된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지독한 낭패감과 놀라움으로 내 편지를 읽었다. 온 밤을 하얗게 세웠다. 한 여자에게 평생 붙들려 굶주린 아이들로 가득 찬 다락방에서 지푸라기 침대에 누워 세상을 뜰 테냐? 아니면 만족과 영광과 명성을 누리며 품이 있는 인생을 영위한 뒤에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이 세상을 하직할 테냐? 레오폴트의 편지입니다. 아버지의 반대, 알로이지아의 변심으로 사랑을 접어야 했던 모차르트. 26세 알로이지아의 동생 콘스탄체와 모차르트는 결혼을 강행합니다. 콘스탄체와의 결혼을 두고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는 당시 수입이 많았던 모차르트에게 콘스탄체 엄마가 혼인각서를 받아냅니다. 그 내용은 결혼이 파기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을 너에게 물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 모차르트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히 전해지는 것은 모차르트의 편지들 덕분입니다. 모차르트가 직접 써내려간 편지의 수신인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 레오폴트였고 모차르트가 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레오폴트는 모차르트가 31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납니다.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며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게 되죠. 같은 해 프라하에서 공연된 오페라 돈주오반니는 희극이지만 죽음의 이미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기사장이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과 돈주오반니가 기사장에 의해 지옥으로 끌려가는 두 개의 장면에서 죽음을 묘사합니다. 아버지 레오폴트는 모차르트에게 생명을 주었고 평생 스승이었으며 매니저였죠. 또한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신과 같은 존재였고 때로는 감옥이었습니다. 돈조반니에 그려진 희극과 비극 사이의 죽음,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차르트 그만의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모차르트 가문에는 또 하나의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로 모차르트가 사망하기 5개월 전에 태어난 아들 프란츠 사버 볼프강입니다. 프란체에게 어머니 콘스탄체는 기대가 많았다고 해요. 그는 아버지처럼 5살 때부터 음악 활동을 했고 어린 나이에 피아노 사중주곡을 작곡합니다. 아버지의 인맥 덕에 하이든, 살리에리, 훈멜 등과 같이 유명한 음악가에게서 가르침을 받게 되고 13세가 되던 해 메이저 무대인 빈에서 데뷔하죠. 사람들은 모차르트가 살아 돌아왔다 하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34시 되던 해 400명의 아마추어 가수들로 이루어진 성 체칠리아 합창단을 조직합니다. 그는 모차르트용 설립식의 합창 지휘자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프란치는 아버지와 달리 성격이 내성적이고 겸손했으며 아버지와 비교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다고 하네요. 칼스바드에 있는 그의 무덤에는 그의 삶을 축약하는 노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차르트처럼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그늘 덕에 성장했고 때로는 그 그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힘겨워했을 것입니다. 모차르트 3대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해 저 또한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희대의 라이벌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